아들의 머리가 노랗습니다. 아. 그 일체감도 있고 그 또 부성애겠죠. 감독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컬러풀하고 좀 색채가 있는 것이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긴장감을 더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유지를 하는 게 고난이라기보단 그러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고난인 거죠. 서두르셔야 돼요. 이제 광모님밖에 없습니다. 세상이 곧 지국님을 찾을 겁니다. 누구야 너? 알 수 없는 인물 이자 자동차 정비공 정나한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. 그동안 했던 역할들 중에서는 가장 알 수 없는 역할이고 가장 좀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. 이 인물이 어쨌든 굉장히 어둡고 알 수 없고 의문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제 마음이 좀 이 인물한테 감정이입을 하면서 조금 뭐 짠했던 것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. 그 인물한테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. 네. 우선 헤어스타일, 뭐 의상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. 감독님이 저렇게 하라고 시키셔가지고 감독님 공익한데. 네.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알 수 없는 인물이니까 튀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. 조용히. 예, 간호를 처음 뵀는데 탈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왜 그렇죠?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오히려 그런 어떤 불균형한 면들,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나한이 살고 있는 이쪽 세계가 컬러풀하고 좀 색채가 있는 것이 더 에너지가 있어 보이고 긴장감을 더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군요 하고 제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. 그쵸. 네, 그래서 받아들이고 바로 탈색을 진행한 거죠. 유지를 하는 게 고난이라기보단 그러고 밖에 돌아다니는 게 고난인 거죠. 그게 잘 보시면 뿌리는 또 탈색이 잘 안 돼 있어요. 검은색 머리가 올라왔죠 지금? 네, 그 요즘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죠. 근데 모자를 쓰면 저 노란 게 여기로 살짝 삐져나와요. 나오죠. 네, 더 이상해요. 이게 모자를 쓰기도 뭐하고 벗기도 뭐하고. 한 15년 전쯤에 유행하던 컬러죠. 그 괴물이란 영화에서 송강호 선배님 저렇게 나오시죠. 그 예전에. 예. 아,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? 우상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우상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 안에는 우상을 쫓는 남자가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갖고 싶고 찾으려고 했던 것이 헛것이었구나를 깨닫는 한 남자가 있고 또 그런 것조차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하지만 가장 이 영화 안에서 파워풀하고 무서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유중식은 되게 평범하게 살았던 아들과 장애를 가진 아들과 평범하게 그들만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 나름 둘만의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았던 그 와중에 이제 아들이 사고를 잃게 되고 사고의 원인 그걸 다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생깁니다. 근데 그거를 쫓고 쫓다가 결국은 그게 또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인물이다. 중식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 자체가 좀 재밌어서 감독님한테 왜 중식이에요? 점심 그랬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맞대요. 진짜요? 조식, 중식, 석식? 석식? 예, 허겁지겁 급하게 여유 없이 먹는 점심 그게 중식 같아요. 무엇보다 강렬한 게 샛노란 머리거든요.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저렇게 샛노란 머리를. 아들의 머리가 노랗습니다. 그 일체감도 있고 그 또 부성애겠죠.
그리고 또 이 아이가 지능이 낮은 성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머리 색깔로 서로 통일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진한 부성애가 느껴지는 대목인데, 그러면 중식이 쫓는 우상은 아들인가요? 혈육이겠죠, 혈육. 혈육.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가졌던 우상은 아닌데 영화가 진행되는 순간 그 혈육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생기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었죠. 좀 여운이 좀 길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같이 영화 보시고 저희 영화 기대해 주시고 또 개봉하면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또 같은 여운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3월 개봉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우상 파이팅! 네, 이상으로 우상 제작고 고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. 네.